봄비의 여운이 조금 더 머물겠습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합니다. 여행길 오르는 분들은 두께감 있는 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비가 주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대기 중에 머물던 미세먼지를 씻겨주면서 대기질이 좋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답답했던 마스크를 잠깐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선박 운항지수부터 시작합니다.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지수는 3에서 4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마도로 가는 여객선 알아봅니다. 24일은 히타카츠로만 출항하고요. 6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뱃멀미 지수는 파도가 일면서 나쁨 단계입니다. 예방을 위해 기마개를 한쪽 귀에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어폰, 휴지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탑승하기 전 착용하고 출발 후 흔들림에 적응이 되면 빼셔도 됩니다. 대마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출항하는 오로라와 코비오가 도착할 무렵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부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쿠오카로 가는 여객선 알아봅니다. 오전, 오후, 밤 시간대로 총 3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뱃멀미 지수는 나쁨입니다. 뱃멀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후쿠오카 역시 비가 내립니다. 기온은 21도지만 바람이 다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카멜리아호가 입항하는 25일은 흐린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후쿠오카는 다양한 온천 여행지로도 유명한데요. 이번 여행은 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도 풀고 빗방울을 가득 머금은 색다른 경치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